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소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또 김선규 소장과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연말에는 늘 제약바이오 관심이 쏟아지는 패턴이 이어졌고요. 여기에다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,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상승 패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연말 랠리 가능할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이야기입니다. 제약바이오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또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었고 재미가 없었고 수익을 안 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, 연말이 되니까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 영향,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영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. 어떤 상황인가요? 네, 지금 일단 보시면 오미크론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진단키트,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백신. 현재 기존에 있는 백신이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을 위한 새로운 백신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진단키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그 시젠을 비롯해가지고 뭐 SD 바이오센서,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그 여러 이 종목들이 있었잖아요. 얘들이 이제 그 드디어 그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번 달 안에 거의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여기 이제 아토플렉스라든가 이제 SML 제니트리 같은 이런 것들도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회사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. 네. 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그동안에 좀 신뢰를 보여줬던 시젠이라든가 뭐 이제 SD 바이오센서 혹은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이런 회사들은 좀 믿을만 한데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중요한 건 일단 민관이 같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에서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오미크론과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단키트줄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또 차례차례로 백신 관련 종목들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또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, 이제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 화이자 측 엠바이오텍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기존의 그 화이자 백신으로 23% 정도밖에는 방어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부스터샷을 이제 이 오미크론 전용으로 추가 변이 백신 이 변이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부스터샷을 지금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글로벌 제조사들이 현재 오미크론 백신의 신규 그 백신을 개발한 데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븐 방셀 같은 이런 CEO는 기존에 있는 백신은 델타 변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변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필요시에는 새로운 그 변이에 맞춰가지고 새 백신을 일단 100일 이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뭐 진단키트 그다음에 백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화이자 쪽의 이 경구용 치료제가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내놓았더라고요. 네. 오미크론에도 효과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보도가 나오던데요. 일단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그렇죠? 사실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경구 치료제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충분히 하다가 이 어느 정도 효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실제로 봤을 때 50% 이하로 떨어졌던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. 단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미 네.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변이를 해봤자 그 코로나 자체의 기본적인 틀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신 개발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.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연말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추세를 더 보여주면서 시세를 낼지 아니면은 또 이제 최근의 시장 분위기처럼 테마로 그냥 돌아가면서 순환매 돌면서 또 다른 업종이나 섹터로 넘어가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단 지금부터 해가지고서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백신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 짧게 3개월, 길게는 6개월까지 해가지고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랠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
그래서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선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고 우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백신 관련해서 CDO나 이제 CDMO 관련주들 특히 이제 뭐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다가 조금 이제 쉬어가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